안녕하세요. 차원영입니다. 바이블 매트리스 7.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역사와 과학으로 해석하기 파트 2 요한계시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요한계시록 3장 7절의 두 번째 내용으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입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라는 것은 이사야 22장 22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22장 15절에서 25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샘나의 관직을 파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샘나는 예루살렘 성의 국고와 책임을 맡고 있었는데, 샘나가 허락도 없이 마음대로 묘실을 팔고 반석에 처소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샘나를 지구에서 쫓아내고 그 대신 그 자리에 힐기야의 아들인 엘리야 김을 앉힙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22장 2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다윗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다시 말해 엘리야 김을 예루살렘 성의 국내 대신에 앉힌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2대 왕인 다윗 왕이 건축한 성입니다. 따라서 이를 다윗의 집이라 표현하고 있으며 집의 열쇠를 엘리야 김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엘리야 김이 집의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책임과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마도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이 구약을 줄줄이 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요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이라고 묘사를 하신 것은 내가 바로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구약의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다음 주제는 요한계시록 3장 7절의 세 번째 내용으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